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웃집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랜선집들이인데요. 이번 겨울 재택근무를 하면서 새롭게 꾸민 다락 공간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는 꽤 오랜 동안 아파트 생활만 해오다가 지난 가을 오랜만에 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주택은 아파트의 획일적인 구조랑은 다른 공간이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영상도 만들어 볼게요. 저희 집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집의 센터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 계단 끝에 작은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을 기준으로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이지만 면적이 꽤 넓은 편이어서 설계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신경 썼는데요. 첫 번째로는 삼각 지붕의 형태를 살려서 다락이 주는 아늑함은 가져가 되 서서 모든 생활이 가능한 높이를 구현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다락에서 보내는 시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가능한 면적에 창을 많이 내어서 빛이 많은 따스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이 다락의 실질적인 메인 공간인데요. 제품 촬영이나 간단한 가구 복원, 수리 작업을 하는 워크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노라마 뷰로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점이 이 공간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 한켠에 꽤 깊은 숨은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이 공간에 짐을 적재해서 창고처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작지만 테라스가 있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곳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식물도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테라스를 지나서 다시 2층을 지나오면 홈오피스로 꾸민 새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요즘은 이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수집해온 빈티지 가구로만 꾸며보았는데요. 기회가 되면 빈티지 가구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가구 배치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시선을 두는 모든 곳이 아름다운 씬을 연출했으면 해서 공간감 있게 가구를 배치해보았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앉아있는 메인 데스크를 입구 쪽에 두고 전체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책상을 중심으로 카페트를 깔고 오른쪽에는 사이드보드를 놓고 왼쪽으로는 데이베드를 놓아서 편안한 무드를 연출해 보았습니다.
메인 데스크 공간 너머의 창가 앞에는 다이닝 테이블을 두고 회의 테이블로 활용하거나 티 테이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캠핑 다닐 때 들고 다녔던 해먹도 한 켠에 설치해서 좀 캐주얼한 무드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삼각지붕 모양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구석 공간에 좋아하는 의자를 놓고 작은 독서 공간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락에 꾸민 아늑하고 편안한 저의 공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 다락에서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계획도 세워보려고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해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랑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